이미 주식 거래가 중지된 쌍용 자동차가 아예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직원 임금은 다음 달에도 절반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차가 지난해 분기보고서에 이어 연간 사업보고서도 감사 의견이 거절됐습니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쌍용차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4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다 자본 잠식률은 112%에 달합니다.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쌍용차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상장 폐지에 대해서 또 서류들을 저희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고요.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쌍용차도 이의신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재반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신규투자자와 협상이 진행 중인 내용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겠죠. 쌍용차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새로운 투자자 유치가 절실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쌍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투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재정 플랜이 가동이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법원은 쌍용차에 오는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 양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쌍용차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급여를 5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